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사거리가 있는데 이제 교차되는 곳이 레이던 로드예요. 그래서 왼쪽 편이 심사주이고 이제 오른쪽 편이 고던 사거리 쪽 방향인데 이 오스틴 로드 로드로 들어오셔가지고 네, 여기 앞에 보시면 마스틴 대장이 있고요. 네, 그리고 7호구 매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7호구 매장을 끼고 이제 우회전 하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울렛 매장을 가셨는데 공교롭게도 이 건물 층에는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한인 교회가 있어서 혹시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예, 뭐 홍콩에 오셔서 교회를 더욱 갔을 때 이 교회 같은 경우 12시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예배를 보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예배 후에 또 식사도 제공해 드리니까 예, 한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뭐 방문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엘리베이터를 내리면요 여기 앞에 보시면 아시아 패션 앤 트레이딩 컴퍼니라고 하는 게 글자가 있는데 여기 이제 왼쪽으로 여기 나무로 된 문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만약에 문이 잠겨 있으면 이제 노크를 하시거나 배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영업 시간은 앞에 보신 것처럼 아침 9시 반부터 7시까지인데 일요일은 들어왔고요. 지금 이 건물 5층하고 6층이 명품 아울렛 매장인데 5층은 이제 여자 명품 제품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6층은 남자 명품 제품들 판매하는 곳인데 지금 이제 먼저 들어오시면 의류 제품들이 조금씩 있고요.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앞쪽으로 신발 제품이고요. 또 주변에 의류 제품들이 있고 그리고 뒤편으로 이런 부츠가 두 가지 정도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요 그 알렉산더 운동화인데요. 제가 지금 직원이 지금 가격을 확인하고 있는데 3,544불 정도 한국 달러로 하고 있습니다. 가방도 지금 가격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직원이 가격을 네, 확인하러 왔습니다. 한번 가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520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뭐 한국하고 가격을 비교하셔가지고 이쪽에 오셔서 뭐 가격이 저렴하면 구입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쪽에 아울렛 매장을 보시고 나오셔서 혹시 좀 목이 좀 마르다. 여기 홍콩 현지에서 많이 먹는 그 두유 같은 차가운 예, 시원한 음료가 있는데 예, 그걸 파는 집을 잠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쪽에 보시면 이제 예, 도로가 있는데 여기 도로를 예, 건너서 약간 왼쪽에 있는 예, 이쪽에 오시면은 예, 그 호호 예, 상해 예, 식당이 있습니다. 네, 빨간 창가인데 그쪽에 가셔서 여기 관광으로 그 따우정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 그 두유 같은 거를 음료입니다. 네, 그거 한번 또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따우정이라고 하는 두유가 나왔고요. 그 여기 보통 저기 아줌마들이 예, 종업원들이 이제 물어볼 때 뭐 차가운 걸 마실 거냐, 뜨거운 걸 마실 거냐로 물어볼 건데요. 예, 차가운 거는 여기 바로 똥개라고 하고요. 그리고 뜨거운 거는 이개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 차가운 이 두유 같은 경우는 예, 똥개 따우정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콩 달러 10불 정도, 한 1,500원 정도 하고 있고요.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달지는 않고요. 굉장히 좀 건강해진 지수, 건강해진 맛인데 나중에 뭐 길 이쪽으로 지나가시다가 더우실 때 드셔가지고 드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추천드립니다.